영성훈련에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바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이 더욱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집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인연, 이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주는 인연이 아닙니다. 바영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이 집회를 참여합니다만은 또 우리 탈북민들 지금 이 자리에 13명의 탈북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일찍 와서 바영호 목사님의 동생분이신 박영무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가서 참 그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 오래전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바울선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오셔서 전주 안디옥 교회 바울선교회에서 정말 영성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몇 분이 참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분들이 보면 영성으로 다 잘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런 장로님의 형님이신 박영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 온 분들은 13분 작은 분들이지만 이 한 분 한 분 느리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있는 정말 지금까지 저들의 마음에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다 가셔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주는 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에 가서 더 열심히 우리 탈북민들이 이 집회에 이 광주 안디옥교회의 영성 집회 목사님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많은 탈북민들을 또 알리고 또 입담으로 보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통일되었다 하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저 북한 동포들을 품을 또 북한 동포들을 영적으로 깨울 여력이 있는가 그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영우 목사님 같은 이런 정말 북한 동포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부터 그리고 이 나라 새나옵 새마을운동 이 모든 것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다 개입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는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대형교회에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에 와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운동이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사실 새마을운동을 잘 공부해 보세요.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종탑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새벽에 종을 울리게 되면은 그 종소리와 함께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가서 그 새벽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더딥니다. 제가 볼 때도 탈북민들이 더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려니까 또 한 번 저들이 북한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도 또 치열한 생활 전선이 있습니다.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래도 믿음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순이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마른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이 자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집회에 계속 참석해서 목사님의 이 정말 양육간이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영성이 하나하나 또 새순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금, 여러분 그 헌금이 또 저 탈북민들을 살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이 돼야 됩니다.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 통일을 하는데 평화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지 평화를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복음 없는 평화 통일을 자꾸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가짜고 허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북한하고 내통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은 거의 60, 70%가 북한하고 다 내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잠시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북한에 뭐 공용된 전화가 있어서 통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 탈북민들이 불법 전화기를 구입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게 북한 전화가 아니고 중국 전화기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기들이 북한에 중국하고 마주하고 있는 연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전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 전화기들이 잘 터집니다. 그 전화기를 우리가 중국하고 전화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하고 다 내통합니다. 지금 돈도 보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보냅니다. 저 역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작은 돈이지만 보냅니다. 물론 그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북한에서 맨날 교육받았던 것이 때려부시자 남조선, 까부시자 남조선, 쳐부시자 남조선 이런 것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이 작은 돈을 자꾸 그쪽으로 보내고 그들을 살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배웠던 교육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그 작은 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동포 한 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계속 돈을 보내는데 그 가족이 묻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말했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한테 보내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뭐 보내면서 그들이 그냥 우리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도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저 사람들은 오직 김일성 주체 사상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호구처럼 들렸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고 속지 말라고. 또 너네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속으면 네 인생이 망친다고 오히려 그들 교육하더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랬죠. 그러나 여기에서 잘 양육받은 우리 탈북민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체사상이 너희 운명은 너희 자신이다. 그것이 가짜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인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내통하면서 그분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복음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저 역시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또 우리 탈북민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인격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교육이 많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윤리적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 교육보다 더 진실한 것이 이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가 저런 공산체제에 확실하게 길들여져 있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물결보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여보내서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북한 체제가 잔인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저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자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한 사람을 잡게 되면 너 종교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첩으로, 북한에서는 간첩으로 여깁니다. 왜? 이 남조선에서 만든,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성경책이 네 손에 쥐어졌다는 거는 네가 남조선하고 끈이 있다는 거다. 네가 남조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간첩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매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내는 거는 힘들지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는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형제가 말하는 겁니다. 가족하고 내통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 야, 예수 믿으면 어떻나, 좋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고, 북한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데 이 답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내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믿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집에 뒷동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 꺾어.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뭘 하느냐. 너희들이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너희 집에 비밀스러운 보리 쳐놓는데 거기다 공식적으로 걸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뭘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온 식구가 함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아침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녁에 또 잠자리에 들 때 또 온 식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통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가 저들의 마음에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 북한 땅에 자꾸 그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자꾸 밥 먹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은 내가 어디가 일자리 없을까, 일자리에 인계서는 것, 이런 집회에 자꾸 참여해가지고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느리지만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번 집회가 언제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은 오고 싶은 거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만 아니고 평신도들도 올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와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또 서울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그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독일 통일이 그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보면서 그때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독일이 빨리 통일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찍 통일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했던 그 서독이 했던 통일운동이 무슨 운동이었는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정부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독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서독 교회와 서독 민간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돈을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모금을 해서 그 돈을 어디다 지원해 줬느냐, 서독 동독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서독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동독에다 지원해 줬는데, 그들이 공짜로 동독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고 분명한 대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대가가 뭐였느냐,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있던 기독교인들하고 정치범들을 몸값으로 그 돈을 지불해주고, 그들을 그 서독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다 서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문에 돈을 주고 서독에서 데리고 간 숫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숫자하고 딱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맞먹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들을 데려다가 서독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야, 우리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안전 편하게 앉아 살아,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독교회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니까 그 탈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탈동독인들, 아, 지금까지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다양한 비밀루트를 통해가지고 동독에다가 이 복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동독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하,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구나, 그리스도의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하는 걸 이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동독의 한 지도자가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이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이제부터 우리 동독도 여행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 방송 인터뷰를 잘못했는데 거기 방송에 나갔을 때에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을 때에 동독 사람들의 빈손으로 일어났습니까?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그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자유다 하고 그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그들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일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독일 통일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근황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에 붙었던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열망은 그들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자유에 대한 불씨,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이 불씨를 심어준 게 바로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탈동독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모금했던 많은 재정들이 또 우리 탈북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약하지만 바로 이 일을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일되게 되면은 이 자랑스러운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분단 속에서 또 정치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통일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했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북한이 옛날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지금 불안 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는 김일성 때부터 살아가면서 그 사상의 저전지는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김정일 체제 때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들이 죽음의 구멍까지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머리에는 이제는 당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만 믿지 않겠다. 자기 살 꿈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장찬 사람들은 요즘 요 비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체제 속을 보게 되면 이제는 공산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계속 저렇게 도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계속 도발하는 겁니다. 내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부를 빨리 결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도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다 자꾸 불씨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불이 탈 수 있도록 불씨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완장을 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옛날에는요, 정말 남조선이란 말만 나와도 남조선만 끝마셔도 다 잡아가고 그랬는데 저는 안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잡게 되면 야, 돈 내놔. 돈만 주면 너를 살려줄게.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탈북자 가족에는 그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을 맨날 이 남조선하고 끈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감시해야 될 보이지도원이, 그 동네 보이지도원이 탈북자 집에 와가지고 맨날 그런답니다. 야, 남조선에 돈이 안 왔어? 돈 왔으면 너하고 좀 나눠 쓰자. 그래서 제안도 한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성심에 자기를 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챙길 수 있는 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 탈북자 가족을 하나 돌봐주는 거거든요.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탈북자 가족하고 있게 되면 이 우리나라 돈이 누가 하게 되면 달러가 외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화가 들어가면은 저기서는 얼마나 여러분 저거 우리나라에 10불이게 되면은 10불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섯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 돈에 한장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야, 그 돈을 그 보이지도원에 다 챙기고 나중에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잡아놓으면 너희들만 손해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가족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다 든든한 끈을 만들고 있어. 그 뭐냐 했더니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보이지도원한테 돈을 갖다 예물을 갖다 주는 거죠. 주고 장부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들을 잡아가게 되면은 그 장부를 터뜨려 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만들어 놨지만 장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쓰냐, 참 지혜롭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 사상이 이제 오래 못 갑니다. 요즘 핸드폰이 여러분 얼마나 녹음이 잘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저 보이지도원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숙한 사람들이 이 지금 고단하니까 다 숙고래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 보이지도원들도 시작해가지고 사회가요, 사람들이요, 힘드니까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원을 데려다가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실수를 유도한답니다.
진원동지 남조선에 간 우리 누구 아무개 말하는데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그 술 취한 보이지도니 말실수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정치도 모르는 저 어린 김정은 때문이야. 백두혈통도 아닌 저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난한 거야. 아, 저놈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핸드폰에 딱 녹음시켰다가 그 사람이 술 깨게 되면은 지동동지기 와봐요. 어젯밤에 이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거 평생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서 돈 받아먹고 나 우리 가족을 잡아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우리 가족을 잡아넣는 날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가족이 보이부 지동원의 목을 이렇게 탁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들여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빨리 통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통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통일을 맡겼기 때문에 통일을 하나님 안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통일, 평화통일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평화통일이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통일을 평화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됩니다.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키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정치의 키입니다. 복음이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납니다. 저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할까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저렇게 고난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생명 걸고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거 외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바로 저들 손으로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변화되고 또 우리 탈북민들이 저 북한 땅에 바로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동독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의 믿음으로 변화시킨 것 같이 그 역할을 우리 탈북민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통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좀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중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한 7, 8만의 탈북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12만 명의 탈북민들이 그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7, 8 어림잡아서 7, 8만
18만 명의 탈북자들이 아직도 저 중국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많은 탈북민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영웅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